네, 신문 읽어준 남자 이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진 앵커를 기다리셨을 텐데 김진 앵커가 둘째 딸을 얻어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김진의 돌직구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 의회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상하원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당선을 확인하는 그런 합동 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미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들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상하원 의원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기습 폭설에 퇴근 대란. 오늘 출근길도 굉장히 혼잡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서초구 강남대로의 모습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어지럽게 서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러 명이 합심해서 차를 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10년 만에 폭설이 온 건데요. 서울의 간선도로조차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마냥 웃을 수 없는 코스피 3000. 주식시장 개장 41년 만에 새 역사가 씌워졌습니다. 개미가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의 순매수를 하면서 장중 한때 3027.16. 상당히 많은 최대치를 찍었었는데 증권사들은 올해 3,30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가 바닥을 치는데 단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느냐가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아이 상처에도 경찰 보호기관, 양부모 해명만 듣고 못 본 척. 정인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세 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 주장만 듣고 종결한 건데요. 허벅지에 멍자고 있어도 양부모가 마사지 때문에 멍이 난 거다. 차량을 방치했어도 10분밖에 두지 않았다. 체중 감량이 너무 심해서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지만 입안 염증 때문이다. 이런 양부모들 해명만 듣고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마지막 세 번째 신고 이후 20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 정부 재검토. 권투는 되고 킥복싱은 안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에 현장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침이 이렇게 불명확하면 결국 현장에서 따라하지 않는다. 결국 정교하게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전부 맞춤은 대응을 하기 힘들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맞춤형 대응이 반드시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쇼에 등판해주신 등판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법전 들고 나오시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바로다 박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또 한 명의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꽁꽁입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서울에 10년 만에 폭설이 오면서 그리고 기습 한파, 최강 한파가 몰려오면서 서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식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불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올해 이어지면서 헬스장, 코인 노래방 등이
더 이상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복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은 반란입니다. 논조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 이건 시위가 아니다, 반란이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을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톱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살펴보시죠. 폭설, 한파, 얼어붙은 출근길. 무엇보다 출근길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제 저녁 퇴근 대란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10차선 도로에 퇴근길 차량이 옴짝달싹 못하고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섞여 있는데요. 지금 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차를 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미끄러지네요. 도로에 미끄러지면 차량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 쿵. 진짜 저걸 어떻게 뭐 사람의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마찬가지로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그 사이에 승용차가 끼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도로를 건너는 그런 모습도 어제 연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서울에 10년 만에 폭설이 왔다. 그래서 뭐 10cm 안팎으로 온 것 같은데, 물론 폭설이 굉장히 10년을 앞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불가피했다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의 간선도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경분로조차 제대로 제설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근 대란이 벌어질 수 없었다. 이거 결국은 서울시의 책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면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번 주 후반부터 엄청나게 추워질 거다라는 예보는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근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올 거다라고는 잘 몰랐어요. 보통, 추우면 눈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좀 푹해지잖아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퇴근 시간에 눈이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뭐 대비를 하고 말고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어제 밤 오늘 새벽 동안에 얼만큼 이렇게 좀 치우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침에 예보들을 보면은 뭐 상황들을 방송에서 많이 전해줬는데 중심은 그래도 조금 되는데 바깥에도 외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 들어오는 길목길목마다 되게 어렵다는 상황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폭설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했는데 한번 그 상황 한번 보시죠. 요즘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폭설 예고 재난 문자 받은 사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제설 차량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역시 마찬가지인데 몇 시간째 눈이 내리고 있는데 제설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집에 갈 수 있느냐. 역시 서울시의 제설 실패를 지적하고는 SNS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정화 대변인님. 저도 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아재 사실은 어제 방송 뉴스를 많이 모니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윤태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틀려요. 어제 보니까 오후 7시경부터 폭설이 온다고 낮에부터 계속 예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저도 이제 일찍 이제 귀가를 했는데 딱 진짜 7시부터 눈이 많이 오더라고. 6시 반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네티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나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재난 문자 뭐 무슨 구청에서 어디 뭐가 나왔다, 뭐 어디 시청에서 뭐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이 눈 폭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난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런 주요한 간선도로에 폭설이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왜
그걸 그냥 이렇게 놔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눈이 온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한파에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쓸 거다라고 추정을 했으면, 방재당국에서 서울시에서 미리 저런 도로에 대해서는 눈을 좀 치워주거나, 아니면 무슨 저녁에 퇴근할 때 차 놓고 좀 들어가시라, 이런 안내 방송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저렇게 뭐 20분 거리를 2시간 반씩이나 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동네 뻥축구 하듯이 예.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 안 왔는데 눈 대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갖고 뭐 서울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거기에 몰려갈 게 아니라 한파가 다음 주 중순까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파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어디서 또 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들 어려운데 많으니까 다 몰려다니지 말고 폭설 대비하는 부서는 폭설 대비하고 이 한파에 대비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거기 지금이라도 좀 점검해서 더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좀 멀티플레이하는 그런 행정당국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난해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결국 부산시장의 공석인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시장이 공석 상태인데 물론 이제 부시장 대행체제로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그 방송인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딱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한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오랜만이지만 눈이 이렇게 아침 출근길까지 안 치워진 것도 처음이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지금 우리 이재명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혹시 시장 부재의 상황이 이렇게 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구청 이런 어떤 모든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도록 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아,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채널A 돌직구시 방송국에 오면서 길을 쭉 봤거든요. 예. 그런데 뭐 뒤에 이면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까지도 아직 제설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직 일단 간선 도로 자체는 좀 눈이 많이 치워진 상태인데 이제 주변은 좀 덜 치워졌는데 덜 치워졌어요. 그래도 출근 대란은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박정화 대변인 잘 지적을 하셨지만 어제 저도 이제 마지막 퇴근 시간 때 나와서 보니까 눈이 막 너무 집중적으로 오기 시작해서 어제 밤에는 좀 이해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예. 오니까 아 이거 제설이 이 시간에는 좀 불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제 집에도 전 못 내려가고 서울에서 이제 자고 그러셨군요. 나왔는데 예. 저도 문자를 받은 게 없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예. 어쨌든 이 문제가 뭐 제설 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날씨가 이제 한동안 북극 한파가 머물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살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오면서 아, 이 추위에 이 우리 저소득층 또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저소득층이나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우리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관계 당국은 정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오던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대로 곳곳을 잘 살펴서 국민 불안이 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폭설에 굉장히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기사들인데요. 어제 배달기사들의 노조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배달일을 시키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 배달을 중단하라.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배달기사들 노조인데요. 그런 성명을 냈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면서 저기 마지막에 보면 폭설로 혹시 사고가 나면 노조 측에 연락을 달라. 저는 얼마든지 보상을 받아요. 혼자 넘어진 것도 산재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써있는데 네. 저렇게 폭설에 배달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는데 저럴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나요? 저런 분들 이제 라이더라고 하죠. 예. 라이더는 사실은 그 배달 회사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특수 형태 근로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특고라고 하는데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또 그렇게 고용하지 않는 이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호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특수 고용자들, 특고들 분들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산재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쳐도 산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걸 우려해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은 없지만 겨울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타는 것 자체가 고역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같은 그런 눈길에서 그러한 그 두 발 그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가기 귀찮고 시켜먹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도 역지사지로 생각하셔가지고 뭐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그 사먹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간에 배려하는 그런 그 시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눈은 멎었지만 최강 한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 체감온도가 영하 24.9도, 낮 체감온도는 영하 17도를 기록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날씨인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영하 25도, 강추위가 오히려 절정 더 추워진다는 얘기고 이것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다. 10일까지 많은 눈과 강풍을 지금 예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박재현 대변인님, 예, 지금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누구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난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말도 못하면서 어디 힘들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주에서 지금 노동하시는 분들도 우리 얼마 전에 또 한번 비극도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견뎌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더 겪지 않도록 우리 행정당국이 한번 좀 더 챙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정영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 또 시민들 국민들 협조와 서로 간에 보태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라이더들 고생하는 거예요. 눈길에 그 오토바이 넘어지면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또 우리 시민들이 한번 또 주변에도 어려운 부분은 없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 이런 어려운 상황, 폭설, 한파 좀 겪어갈 수 있는 그런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보태면서 보듬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이번 주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를 놓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경찰은 세 차례의 신고를 받았지만 세 번 다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서울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과 징계를 밝혔는데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지난해 5월 26일 어린이집 원장이 처음에 정인이 몸에서 몸자국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이웃이 한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쇄골 골절이 의심된다 이렇게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소아과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의심된다고 소아과 원장에게 몰래 데려간 겁니다. 그때 소아과 원장이 정인이를 보고 학대 의심된다고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찰은 양국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마지막 세 번째 신고 20일 뒤에 정인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관 수사를 했던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리고 수사 담당 12명 중 7명을 경징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수사를 담당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가장 마음 아픈 게 세 번의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 다 놓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 현장 경찰들이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거기 써놓은 걸 보면은 그 또 뭐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들이 한 대여섯 달만 돼도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어린이집에 있으면 CCTV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눈으로 상처를 보면은 의심스러운데 말도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랬는데 그 현장 경찰의 고충은 고충이지만 결국 이게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제가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저께 그 경찰이 인사가 있었어요. 고위 예. 인사가. 그 경찰의 꽃이 경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무관 승진자가 37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25명이거든요. 예. 작년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경찰의 상부 조직들은 되게 막 바쁘고 좀 신도 나 있는 게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주죠. 또 검찰에서도 이제 검경수사권 해서 이제 국가수사본부 만들죠. 이렇게 하니까 상층에서는 막 이렇게 바쁘고 또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 국가수사경찰 이렇게 하면 이제 조직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제 이 기반, 치안의 기반이 그러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이런 게 결국은 국민들 잘 살고 인권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가지 못하면은 그쪽도 힘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발밑에서부터를 중시해야 되고 아까 박정하 대변인께서 이제 좀 행정이 멀티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양천 경찰서에 자 경찰서장 직위 해제하고 본청에서 이 여성 청소년 쪽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쪽 전문가로 꼽히는 총경을 양천 경찰서 서장으로 했더라고요. 저기는 이미 일은 다 터졌고 예. 엄마 아빠는 이제 검찰 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재판 앞두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또 전문가를 하면은 이게 폭탄은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시스템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안부 장관으로 가신 이제 신임 장관이 정무적 능력도 있고 그러신 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양부모 부모의 양부모들의 주장만 믿고 4살 총결한 건데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동이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가장 아쉬운 대목이 그것인데 양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양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직접 사인은 장갑막 파열, 골절 부위만 6곳에 이른다. 그런데 장모 씨는 검찰 진술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찍업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 그리고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장기에 손상이 왔을 거다. 장기를 손상시킨 게 아니라 손상이 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장모, 지금 이제 양모인, 그러니까 양어머니죠. 양어머니 쪽에서는 나는 아동학대를 손찍업 한 적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살인죄 적용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양부모를 강하게 풀인하고 있어요. 법조에서 어떻게 저건 다뤄질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그 학대 치사죄가 형법에도 있지만 특별법이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있고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의할 때 학대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징역부터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형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치사죄하고 살인죄의 차이가 뭐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모 씨, 양모라고 하는 그 장모 씨가 그 이야기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내가 고의는 없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때 고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정인이를 죽이겠다 이것은 확정적 고의고요.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내가 애를 저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애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온갖 종류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필적 고의인데
일단은 적어도 살인죄는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천안 사건에서도 사실은 그때 그 학대 치사죄로 그 기소가 됐고 그렇게 또 주장을 갖다 했지만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징역 22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아, 저는 사실은 그 동영상은 도저히 못 보겠고요. 예. 그냥 나와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쭉 봤는데 그 글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그것만 봐도 그 천안 사건에 예에 비추어 봤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아동학대 치사죄로만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여러 그 자문 들어가지고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양 어머니 목소리 들어봤는데 양 아버지는 어떻게 좀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당연히 양부는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중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결정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회사에도 죄송한 마음뿐이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한 언론에 중앙일보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아버지의 동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차분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아이 좋아하고 예민한 아내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다들 많이 놀랬다. 하지만 집안에서 이러한 일을 정말 모를 수 있었을까. 결국 지금 양 아버지는 양 어머니가 아동학대를 주도했다 이렇게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양 부모의 변호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충격과 실망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이 약간씩 무너지는 한계에 계신다고 봅니다. 박정현 대변인, 이 예. 문제에서 양부는 충격을 받았다 자기도 양모가 그렇게까지 학대한 줄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정말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다 아이들 키워봤지만 애들 조그만할 때 보면은 조금만 불편해도 밤새도록 울잖아. 열 조금만 있어도 뭐 밤새 못 견디고 막 그러잖아. 근데 아이가 저런 정도 상황이 됐는데 집안에서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 양부 양모에 대한 반론권이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보면은 그 세 번 정도가 이 아동학대권으로 걸리면은 친고권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만이라도 저런 일이 있다면 저는 분리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양부 양모에 관한 것은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연유로 물론 양부 양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는 낳아서 한 아이는 입양해서 키우고 싶었다를 옛날부터 얘기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액면대로 그걸 믿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정인이를 입양해서 저렇게 무참하게 망가뜨려 놨는지에 대한 원인을 저는 분명히 좀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애써 뭐 과거 일을 둘칩니다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 논리대로 친다면 좀 전에 우리 봤던 김창룡 경찰서장도 저 정인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세 번이나 경찰에 갔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국민들께 사과하고 양천 서장한테 대기 발령 시키는 걸로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 스스로 먼저 어제 나부터 이 건이 정리가 되고 나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고개만 숙이고 말아요. 잘못된 경찰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책임 있는 사람들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다 모든 걸 던져놓고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책 만들고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해야지 그냥 일부에서만 책임지고 일부는 넘어가고 위에서는 또 숨긴 잔치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인이의 웃는 사진만 봐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결국은 어른들의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웃 주민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화살에서 이렇게 있던 그 얼굴이 너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눈에 눈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보다는 심이 났었나 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머리에 남아요. 그 얼굴이.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도 본게 마지막이었고. 박순현 대변인. 네. 유모차에서 저 정의를 봤던 이웃 주민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 그때 나한테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여러 번 정인이를 도울 기회들이 있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돕지 못하다가 결국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여당의 지도부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어떤 대처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방송을 함께 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첫 대변인이었고 전 집권여당 소속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작년 6월 천안의 사태 또 창녕의 사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또 발생한 것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또 충격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문제는 본질이 아동학대이지만 이것이 입양제도의 문제가 함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양기관의 문제도 함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우선 경찰은 세 번을 놓쳤고 입양기관은 다섯 번을 놓쳤어요. 제가 볼 때.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서 입양기관에서 5월 25일 날 가정 방문을 예. 합니다. 그때 아까 소아과 의사 그 기록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정인이의 배와 허벅지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서 이 양부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알고도 못 막은 겁니다. 입양기관도.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 뒤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 입양기관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쇄골이 골절에 깁스가 돼 있다라는 것을 입양기관에 통보를 해요. 예. 그런데 저 입양기관은 그거 신고를 받고 양부모와 그냥 통화만 합니다. 전화통화 방문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 또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30분간 자동차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요. 이게 7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입양기관이 가정 방문을 나서지만 사실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인이가 이제 체중 감소가 심각했다고 아까 소아과 의사 말씀하셨잖아요.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입양기관에서 이걸 알고 있었는데 가정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양모가 가정 방문을 거부해요. 그래서 통화만 하고 또 조치를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0월 3일 날 입양기관이 양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인이한테 별일 없냐. 그러니까 양아버지 별일 없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10월 3일 날 통화를 하고 가정 방문을 바로 해야 되는데 10월 15일 날로 가정 방문을 미뤘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틀 전 10월 13일 날 정인이가 우리 곁을 떠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기관은 이렇게 다섯 번의 기회를 놓쳤고 경찰은 세 번의 기회를 묵살한 거예요.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종합해보면 한 8번 이상의 기회를 그 정인이가 아프도록 하늘로 가도록 우리가 그냥 방치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가 핵심이고 입양기관과 관련된 사후관리나 입양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제도 개선이 문제인데 예.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이 관련 법안이 무려 한 250개쯤 돼요. 그런데 그중에 자동 폐기, 검토를 안 해서 자동 폐기된 게 무려 65%나 166건입니다. 예.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무려 한 40건이 이것이 제출이 되었고 한 3, 4일 전에 정인이 문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마자 11개의 법률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이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려서 이걸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상황인데도 어제 심사를 안 했어요, 국회가. 그래서 오늘 심사한다는 거예요. 예. 내일 본회의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 만에 이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입양기관이 문제, 뭐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의료기관, 법률 이런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야 되는 이 복잡한 문제를 오늘 하루 졸속심사 해가지고 내일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반성할지 모르는 정치권 기성세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가 어느 한 곳의 잘못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든 문제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겨우 오늘 하루 심사해서 내일 처리한다. 어떤 법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 정말 강하게 질타하시고 질책하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시는 그러한 집중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졸속이 안 된다. 예.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자님은 경찰, 그다음에 입양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문제까지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그 정치권의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추, 윤 싸움하느라 정인입법 귀에 놓친 국회,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야가 일명 정인입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간 관련법 개정안만 9개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기회가 있었는데 네 번이나 놓쳤다는 겁니다. 네 번이나 법안이 상정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7월, 8월 법안 소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올라갔지만 그날 회의에선 추 장관, 추미애 장관 아들, 그다음에 검찰, 공수처 이런 얘기만 할 뿐 누구도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에도 또 한 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8건 상정됐지만 결국 5시간 넘게 회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통호 실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저 법이 있었다고 해서 막았겠느냐 하고 별개로 지금 이 벌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건데 그게 생각이 나요. 혹시 인터넷에도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인아 미안해 굿즈를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 예. 뭐 머그컵, 뭐 방석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꼭 국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굿즈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데 지금 국회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법을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때는 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예요. 과거에 항상 우리가 사람 이름 붙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누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당한 애 때문에도 법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이게 나중에는 사실 아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데 이게 또 과잉입법인데 해가지고 또 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하고 여야하고 복지부하고 전반적으로 당정청 야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까지 포함해가지고 법안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뭐 한 달쯤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실 있고 행정적인 부분까지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말하자면은 전 사회적인 전 국가적인 TF를 형성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일 뭐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빨리 법 처리해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네. 그런데도 이제 재판을 13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큰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번에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이런 입장을 밝혀서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는 것처럼 정인이 양부모 엄벌해달라 진정서도 한 700건을 육박하고 있고 담당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 의사회에서 제출한 저런 소견들 재판에 많이 참고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참고가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세 번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신고는 의사가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사들이 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의견서를 74쪽이나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T를 갖다가 보니까 배에 뭐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에 차 있는 게 뭐냐면 복수, 그러니까 배에 물이 많이 찬다고 그러죠. 복수가 아니고 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골절이 다발성 골절이라서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 장기 중에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거든요. 예.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그 학대를 받았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학대한 게 아니고 아예 쟤 저러다 죽거나 말거나 이런 정도까지 돼야 저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밝히려고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정도 학대는 진짜로 역대급이다. 교과서의 학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실릴 만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국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동범죄처벌법을 뭐 형량을 높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윤태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무기 징역까지도 우리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입양특례법이 있거든요.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입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게 입양이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입양기관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던 것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입양기관에게 권한을 상당히 더 주고 거기에 따른 지금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지 무슨 처벌 더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게 이제 현장,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의 강화가 중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자, 의사,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제 아동이 발견이 되면 어쨌든 112 신고해서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아동 학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알고 봐야 돼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소아과에 데려가면 일반 소아과에서 그 지금 정인이처럼 저 안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 겉의 현상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어디야 말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우선 지역 사회에서 저는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시스템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아동학대가 더 큰 본질이지만, 입양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입양이, 지금 현재는 입양의 절차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거의 다 가 있어, 이 문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공공성을 그분의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강화해야 네.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정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책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사후 관리까지 맡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정치권이 오늘 하루 검토해가지고 입법을 하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이런 아동학대와 입양의 문제 각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일 본회의 두드리고 나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예. 끝날 거고 이 문제는 잊혀질 거예요. 예. 뭔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윤태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청와대가 이 문제만큼은 하나 뿌리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TF 하여튼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 어떻게 한 번에 만들겠습니까? 이번에 이거라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꼭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네. 이번에 약간 긍정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거나 그런 쪽 시스템에 대한 문제 경찰을 질타하면서도 이 현장 경찰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이런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론이 사실 올라왔을 때 예.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형량 올리는 거야. 아,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또 이러다 금방 잊혀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은 꼭 입양 절차, 아동 학대 문제 꼭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100% 여론조사 안 불러드릴까?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본격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선하려면 입당, 국민의힘 안에 손짓.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시장 경선 100% 시민 여론조사를 치르겠다. 단일화는 국민적 요구다. 제1야당의 경선을 바꾸는 것. 결국 안 대표를 의식한 거고 안 대표가 그것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 진보층 표가 이탈할 것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 측은 국민의힘 밖에서 빅텐트를 치고 원샷, 경선을 치러야 중도 외연 확장 효과가 있다는 게 안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3월 초에 가서 단일화를 하는 입장을 이제 시작으로 하겠죠. 100% 경선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정화 전 대변인님, 결국 지금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에게 들어와서 경선하자. 안 대표는 내가 밖에 있어야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난다. 밖에서 같이 경선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가 전 단일화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단일화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당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조금 좀 미묘한 차이 갖고 밀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경선 룰도 사실은 당내에 있는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의 룰을 좀 바꿔서 100%의 국민 여론조사 할 테니까 같이 하자라는 문을 열어놨어요. 안철수 대표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있는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연초에 도와 각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동의 1위를 많이 차이가 나는 1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본인이 했던 그 약간의 희생?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상황에 도움이 되는 길을 그런 결정을 하겠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좀 보태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일단 문호를 열어놓은 상황이라면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 공이 지금 현재 상태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또 과감한 희생과 결단의 모습을 어느 쪽이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좀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3월 한 초중순까지도 후보 등록까지는 좀 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런 그 밀당 내지는 누가 헤게모니를 쥘 건가라는 싸움이 계속 지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분명한 거는 김진석 공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양측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있을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윤태원 전 시장께서도 정치부 기자로 정치 컨설턴트로 선거를 참 많이 보셨잖아요. 네. 지금 사실 서울시장 선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제가 내부인으로서도 일을 해봤죠. 그런데 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인생이 2012년부터지 않습니까? 2012년에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단일화가 됐고 예. 지리한 논쟁을 하다가 모양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2017년 대선하고 2018년 그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은 단일화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하고 이게 안 됐는데 안 대표가 이번에는 그런 쪽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단일화 쪽에 대해서 경험이 되게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안철수는 뭔가 재는 거 아니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줬기 때문에 결국 안 됐다. 그럼 초반부터 안 대표가 출마 선언하자마자 단일화 한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밀어준다. 야당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어떤 룰도 좋다. 근데 단 하나, 입당만은 어렵다. 라는 식으로 모든 거의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열어놓고 나왔어요. 저는 박정화 대변인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오히려 지금 압박받고 공이 넘어온 쪽은 국민의힘이다. 뭐 80% 이야기했다가 100% 이야기했다가 이제 입당 이야기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크게 봐서는 되긴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권에 대한 그 야권 지지층들의 기대 플러스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은 뭔가 국민의힘이 재고 소극적이고 항상 이게 뭐 3자로 나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건요. 정치 조금 기사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옛날에 많이 보던 모습인데 예. 오히려 좀
밀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거고 또 하나 더는 안철수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변수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프로토타입 내지는 예고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게 있고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우리 지지층이 뭐 이렇고 자존심 이렇고라고 하는데 제가 좀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래 이 여기 있던 분이 아니에요. 밖에 그렇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1위가 누굽니까? 이 정부의 현직 검찰총장이고 전직 대통령들 그렇게 막 수사한 사람조차도 1위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믿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는 것은 이 당의 전통 뭐 이런 쪽보다는 보수의 이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 누군데? 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충족시켜주면은 이런 안철수와의 이제 힘겨루기에서 좀 이니셔티브를 잡을 것이고 예.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밀려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이번엔 여당 쪽 분위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한 라디오에서 여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장관직을 더 하고 싶었지만 당의 요청을 받아 출마를 안 할 수 없게 됐다고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거기획단 관계자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재상 후보 접촉하거나 영입 논의한 적 없다. 결국 경선은 양자 대결이 유력하다. 결국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의 양자 대결이 유력해 보인다. 이게 지금 민주당 선거기획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네. 저 말이 맞는 건가요? 앵커님 혹시 저 대나무가요? 네. 이제 뿌리가 있고 죽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순이 그렇게 금방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는 뿌리를 몇 년간 죽순을 안 틔우고 뿌리만 계속 뻗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한 5년, 6년이고 10년씩 기간이 되면 그때 죽순을 처음 내거든요. 굉장히 예,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죽순이 나면 굉장히 빨리 대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은 거예요. 제가 막 표현이 좀 너무 저 과한지는 모르지만 지금 박영선 장관 정치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본인의 몸값을 지금 한껏 키우면서 지금 준비를 죽는 소리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 꽃가마터에서 데려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예.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에 대한 기대와 또 좀 나와라고 하는 이 갈증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지금 키우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 저런 이제 기간이 돼서 이제 죽순이 딱 올라오듯이 박영선 장관이 이제 후보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출마선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 판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말씀만 보태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엔 2027년 대선이 목표입니다. 호흡이 길어요. 2027년 대선이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이번에는 보궐선거 해봐 1년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1년 시장을 다음 시장을 또 바꿀 리가 없거든요. 시민들이. 예. 결과적으로 5년짜리 시장 하는 거예요. 예. 호흡이 길어요. 제 양반은. 시간이 있어. 급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지지율도 1위고 급한 건 국민의힘이니까 경선 100% 해줄게라고 들어와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쌈싸먹힙니다. 예. 네, 안철수 대표에게는 시간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경선하는 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단일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지리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예선전이 길어져서 예. 예선전 탈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선전에 탈진할 거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탈진할 거 이렇게 예. 보고. 너무 기대가 아니십니까? 아, 저 여당한테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선 전초전인 만큼 굉장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여기서 다른 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서정엽 부시장이 서울시장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알박기 인사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대행에 이딴 임명 석 달 남기고 알박기를 했다. 보궐선거 지금 세 달, 딱 오늘이 1월 7일, 4월 7일 보궐선거니까 딱 석 달 남았죠. 그리고 보궐선거는 선거 다음날 바로
취임을 하니까 딱 석 달 뒤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건데 산하 기관장을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 임기 3년의 TBS 그리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3개월짜리 시장 대행이 3년 자리를 임명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권력 공백기를 틈탄 전형적인 알박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난해 11월에 광화문 광장 재보수화 공사를 시작해요. 이게 이제 700억 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때도 다음 시장이 조만간 선출되는데 그 시장이 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시장 대행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권한 대행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대로 잘 관리만 하다가 후임 시장이 선출이 되면 이제 시장 자리를 정식으로 다시 넘겨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시장 권한 대행의 의무인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특히 그 산하 기관장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그게 아주 뭐 이렇게 오늘 내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러한 일이 아닌 이상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인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네 번째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박범계 폭행 논란. 소송권으로 가나. 이런 주제 다룰 건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 거의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을 폭행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아니다. 내가 맞을 뻔했다. 그게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민원인 고시생들의 폭행 사건 다음 날 고시생이 박범계 장관에게 보낸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날 그러니까 폭행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24일 날 보낸 문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고시생들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사과를 하시지 않으면 박 후보자에게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자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원님의 고시생에 대한 폭행과 욕설, 주민등록증 강요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연락드립니다. 지금 피해 학생은 그 일로 인해 혹시나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감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가 엄살 내지 감정에 거짓이 없음은 의원님도 현장 분위기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CCTV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부디 진정한 사과를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고시생들에게 하시길 요구합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윤태곤 전 실장님, 윤태곤 실장님. 지금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양쪽의 주장이 첨예해서 어느 주장이 맞다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난 다음 날 고시생들은 저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옷도 채가고 옷도 잡아 흔들고 가방도 채가고 그렇다면 저걸 거짓말을 바로 다음 날 한다는 것도 참 믿기 쉽지 않잖아요. 저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되죠? 그렇죠. 박범계 이제 의원 쪽에서는 그 시비가 붙은 건 인정하는데 그쪽이 이제 강하게 했고 내가 오히려 이제 위협을 받았다 이러니까 양쪽 말의 팩트만 이렇게 교집합만 빼보면은 충돌이 있었다. 험한 예. 분위기였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고시 존치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공통적인 거 하나를 빼보면은 폭행이라고 하는 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주먹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때리고 뭐 발로 차고 그런 수준의 폭행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박범계 의원은 내가 당할 뻔 했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가방을 이렇게 채드리고 뭐 멱살 쪽으로 이제 잡으려고 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지 어떤 진단서 이렇게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뭐 당사자는 그것조차도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략 어떤 그림이었을지는 짐작이 가요.
서로 이제 위협도 느끼고 뭐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근데 이제 어쨌든 장관 후보자 입장이니까 좋지는 않고 이 건 딱 한 건이 아니라 박범계 후보자가 지금 좀 여러 건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런 네. 점이 이제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그까지는 아닌 사건인 것 같고요. 예. 박범계 후보자는 그제 이어서 어제도 또 한번 해명해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복고시생 단체 대표가 그 폭행 논란 해명 뭐 거짓말이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어제도 뭐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은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거는 뭐 그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저는 박범계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건은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그 맡게 될 부처가 법무부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일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뭐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측하고도 이렇게 얘기와 진실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2021년 초잖아요. 저게 2016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벌써 4년이 넘게 있었던 건데 여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런 문자를 보내면서 사과 내지는 뭔가를 요구를 하고 지금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는 고소하겠다라고까지 할 동안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속 그 일을 맡아오면서 있었는데 여태 저 문제를 그냥 놔뒀다? 재산신고가 누락된 거는 뭐 본인이 해명한 것처럼 실수였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이따 뭐 얘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해 충돌 문제 될 수 있는 공약권 관련한 그런 이런저런 의혹도 해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그 후배들하고 연루됐던 건을 4년이 넘게 저렇게 방치하고 지금도 서로 간의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문회 가기 전에 장관 후보자가 그 친구들하고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제마자도 박범계 후보자가 내가 맞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는 그분들이 더 잘할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선 대변님, 저 예. 해명을 보면 너무 억울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예, 박범계, 오늘부터는 후보자네 지명자에서 예. 후보자인데 처음에 이제 그 영동 땅 문제, 누락 문제가 나왔을 때 해명을 그 어떤 공보실 라인을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면서 본인은 무조건 제 불찰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거든요. 후보자가 되고 지명이 됐으면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것처럼 박범계 후보자가 어찌됐건 뭐 제 불찰이고 사과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를 하셨으면 또 거기에 진심이 실려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당사자들을 늦었지만 좀 만나서 정말 미안했다. 뭐 나도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게 또 사과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 고시생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아픔들이 많은 절실한 문제잖아요.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집을 알고 그 밤 늦은 시간에 내가 도착하는 집 앞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그 정말 나도 위협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 많은 아픔을 가진 젊은이들의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그런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느낀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응대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해명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내가 부족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제일 빠른 해결책이다 생각하고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하나 또 제기됐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지난 4월 총선 때 대전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공약 부지 인근의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저는 대전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를 서구 둔산 대공원과 샌머리 공원, 보람의 공원 일대에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 시민들이 건강 코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 수백억 투자 개발 공약 사업을 총선 때 제시한 건데 조순 의원실에 따르면 200억을 들어가는 공원을 연결하는 아트브릿지 조성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지난해 3월에 해당 지역 맞은편에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아파트가 타 지역보다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년 대비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다. 5천만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신고란 것이 지난해 3월이지 해당 아파트는 2019년도에 매매했다. 그리고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은 대전시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구 이익을 위해 공약 사업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이해 충돌이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 사업을 펴는 게 이해 충돌이냐 이런 박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갑자기 손혜원 전 의원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물론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가 됐던 거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제 이 논란이 있었던 건데 뭐 본인 공약과 본인 공약을 했던 지역 인근에 아파트를 매매했다. 이걸 이해충돌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폭행보다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네. 부패방지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것도 좀 강하게 7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저런 그 센트럴파크 조성 공약 관련해서 그 여당의 강한 그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다선 의원이 공약을 하면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샀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세가 뭐 몇십 프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에다가 또 여러 그 경험이 많으신 그 박범계 후보자께서 그래서 굳이 저렇게 의심받을 그러한 행동을 왜 하셨는지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예. 박범계 후보자 조금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일단 손혜원 예. 의원하고는 워낙에 경우가 다른 거고 거기는 차명 본인은 부정합니다만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도 차명 매매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우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 면이 있다라는 데 약간 기울어지는 게 우리 동네에다 지하철 내뚫겠습니다. 라고 국회의원이 하고 그 지역구에 이제 집 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국비로서 어떤 이제 상임위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재산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거는 좀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가. 그 손혜원 의원 그 건이 터진 이후에 사실은 여러 군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예. 의원 케이스 저런 의원 케이스였는데 그때도 보면은 지역구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별로 크게 이제 일이 안 커지고 근데 지역구가 아닌 쪽에 자기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 미리 이제 땅을 사놨더라 뭐 아버지 땅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좀 욕도 많이 먹었었죠. 네, 박범계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핫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플 첫 번째는 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역수칙을 더 이상 못 지키겠다 이런 불복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초유의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핫플 첫 번째는 불복 시위입니다. 더 이상 방역수칙을 지키기 힘들다. 이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죠.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수본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인 노래방, 카페, 영업,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불복시를 벌였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보시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 그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 내몰린 1년간 수천만 원의 빚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당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할 테니 같은 조건을 적용해달라.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업종별로 제한하다 보니까 업종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률적인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제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변인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저는 지금 저기 와서 시위하는 분들을 누가 저기 저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부터 원칙을 제대로 잡아서 과학에 의한 K-방역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민원에 따라서 원칙 없이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은 풀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놔두고 해왔던 게 지금까지 저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물론 우리보다는 인구가 적습니다만 대만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도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최대한 힘들 때 같이 국민들이 저렇게 동참했을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정말 힘든 고비를 넘겨서 코로나를 막았으면 괜찮은데 원칙 없이 여기는 늘어주고 저기는 빼주고 지금도 뭐 체육시설 한다고 합니다만은 태권도장은 놔두고 킥복싱장은 또 묶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요새 체육시설 보면은 이 멀티이 있어요. 그러니까 MMA라고 해서 태권도도 하면서 킥복싱도 하면서 그 안에서 헬스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치면 또 어디는 또 풀어주고 어디는 막을 건가 이렇거든요. 과학에 의해서 가령 단위 면적당 몇 명이 모이는 거를 어떻게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원칙을 잡고 나갔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저는 이 여름부터 해서 방역당국이 좀 안이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흔들린 게 지금의 이 원인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구치소 사태인데요. 그야말로 단일시설 최대 최악의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상대 첫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데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가 총 1,160명입니다. 이 중 확진된 수용자 4명이 국가 상대 1인당 1천만 원씩 청구를 하겠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CCTV를 증거 보존 신청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낼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소송 걸면 승소할 가능성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 나 승소랍니까? 그러니까 100%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감염됐으니까 병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병에 걸렸으면 결국은 스스로 어디 돌아다니다가 병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요.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문제지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집행법에 보면은 35조에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 그 창궐했을 경우에 그 법무부가 해야 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부터 하든지 아니면 격리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송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그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됐으니까 이건 국가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저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런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히려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까지 청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이 좀 넘는데 절반 이상이 지금 감염됐을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중과실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지어 그런 의문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책임을 묻겠다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왜 이런 집단 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듣고 가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대량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 누가 고발을 해서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지요. 국가가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부구치소의 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왜 다른 교정시설은 저런 일이 없는데 여기만 생겼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잘 밝혀서 우선 빨리 진정을 시키면서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정화 대변인께서 원칙 없는 방역수칙이 저런 반발을 만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정부가 아무리 이 방역수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모든 것에 다 만족하는 맞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런 불만이 나왔을 때 정부는 빨리 유연하게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핫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All Vice President Pence has to do is send it back to the states to recertify. And we become president and you are the happiest people. 트럼프 지지자들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입니다. 어제 오후 초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 수천 명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선거를 도난당했다. 이건 혁명이다. 외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의 개시 1시간 만에 전격 중단됐고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상원 의원 대부분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내에서 총격이 있었고 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전격 통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난입한 영상 제가 준비했는데요. 회의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마지막 절차를 위해 미 상하원이 합동 회의를 연 건데요. 정전은 펠로시 하원 의장 모습 보였죠.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종이 등 흔들면서 지금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시위대가 의장석까지 점거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윤태원 전 실장님,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었는데
저 모습은 완전히 대선을 불복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네. 무너진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들어요? 원래 뭐 항상 극단적인 사람은 어디에나 조금씩 있기 마련이죠. 근데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방조가 아니라 동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복전에 동렬하고. 어제는 더 황당한 뉴스도 있었어요.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1을 타고 스코틀랜드에 골프치러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제 자치장관이 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황당한 뉴스까지 있던데 그걸 보고는 제가 실도를 자아냈는데 이걸 보고는 제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근데 예.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뭐 특히 대통령제 종주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는데 폴리스 라인 넘어서면은 뭐 저기는 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 근데 지금 저거 보십시오. 뭐 뭐라고 어느 나라에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국 국무부는요 항상 그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선거에 대해 가지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도 내거든요. 예. 앞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라이브 방송 이사 만루에서는 결국 피소당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본방송에서 못한 얘기 더 심도 있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